번화가, 건토에서 가장 번화가로 생각되는 이곳은 바로 앞에 메콩강 지류가 있고 그 강변으로 야시장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트 식당, 선상 식당이 있습니다. 이렇게 저쪽하고 여기하고 선상 식당이, 그리고 가장 건토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지금 가려고 하는 겁니다. 저 앞에 보면은 화려한 불빛인 네온 사인이 있는데 저기가 이 SNS에서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. 네,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SNS 보면요 많이 나오거든요. 바로 이 곳입니다. 자, 젊은이들이 여기 밤에 많이 와서
데이트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럽니다. 요금은 없어요. 그냥 다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라하게 이뻐버려. 워마마. 야. 젊은이들이 여기서 많이 데이트합니다. 저 앞에 보이지라잉? 저기가 완전히 랜드마크요. 그리고 저거는 무엇일까? 이쁘게 돼 있는데. 자, 배 같은데, 배 같은 식당. 자, 여기는 랜드마크. 건터에서 이것을 안 와보면 안 됩니다. 밤에 꼭 밤에 와야 됩니다. 조명이 아름답기 때문에 낮에 와서는 이것을 모릅니다. 밤에 와야 이 조명을 볼 수가 있을게요. 여기는 그냥 할 일 없이 이러고 데이트하는 코스입니다. 라고 조명이 아주 끝내. 저분만 저기 있는 것이 무엇일까? 조그마한 배 같은 것이 딱 늘어져 있는데. 아따. 자. 자, 건터의 가장 중심지 있는 이 끝입니다. 여기서부터 아마 쪼리 시작하는데 이렇게 이쁘게 해놨습니다. 참말. 베트남이 한국보다 오히려 그 조명이 잘 돼 있어요. 생각보다 베트남이 네온 사인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어. 여. 여기가 제일 이뻐라. 여. 여기가 랜드마크. 데이트한 사람들에게 꼭 옵니다. 저기.